네, 고인도라면 생각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연천입니다. 제가 고인돌 공원에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과거의 흔적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 미래의 흔적과 한번 비교하고 싶어서 제가 추천하고자 이 자리도 왔고요. 또 이 차도 추천하고자 제가 왔습니다. BMW i8입니다. 미래의 흔적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네, 제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 녀석 i8 또는 i8이라고 해야겠죠.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기와 가솔린, 기름으로 가는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 할 때는 너무나 조용하고,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모델, BMW 모델에 또 이 동생이죠. 동생도 한참 동생인 것 같아요. i3보다는 i3가 어울리는, 그때하고 느낌하고는 이제 그냥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과 이제 전기도 구동되잖아요. 그래서 제원표를 살펴보니까 제가 가솔린으로 갔을 경우에는 231마력, 그 다음에 32.7kg의 토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요? 일반 차량 같은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솔린의 힘은, 파워는 또 뒤축으로, 뒷바퀴 쪽으로 보내고 있고요. 이 차는 또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모터에서 뿜어내는 또 마력은 131마력에 25.5kg의 토크감. 사실은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어마어마한 마력과 어마어마한 토크감이 나오잖아요.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무조건 어쨌든 전기모터로 가기 때문에 조용하게 출발합니다. 제로백이 4.4초밖에 안 됩니다. 그냥 쑥! 컴포트 모드인데도 쑥! 배기음도 그냥 제일 역시 슈퍼카 그런 느낌, 제가 항상 느낄 때는 코너링에서 느끼거든요. 코너링에서 접지력이 너무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도 안 눌려서 그럽니다. 이 차를 딱 받았을 때 풀로 채워가지고 받았는데 한 400, 주행 가는 거리가 470km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한 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고 있어? 한번 연천 전곡리 한번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지금 한 서울에서 100km 정도 지금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300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447km 찍히고 445 찍히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사실 그러니까 뭐 기름이 거의 뭐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러나 뭐 그렇다고 뭐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연비도 실 연비가 굉장히 좋게 나온다는 거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전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뭐 공해가 없는 아주 파란 하늘, 친환경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려고 투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 대시보드에 있는 이런 가죽도 천연가죽인데 뭐 올리브 잎을 넣었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뭐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인체 뭐 유해한 물질이 안 나오게끔 노력한다든지, 뭐 i3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BMW만의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뚱맞게 미래에서 왔어 이게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많은 디자인과 고민한 흔적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어쨌든 막 360도 돌려보시고 줌도 해보시고 해보면 속속들이 i8의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i8은 몇 인승이겠습니까? 무려 4인승입니다. 사실은 문짝도 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타기도 불편하고, 뒤에 사실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 불편하고, 2인승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뒤에는 좀 짐 좀 놓고, 어차피 트렁크도 작으니까 BMW에서 가장 주력,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첨단 기술들을 거의 다 집약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방 추돌주의, 예를 들면 뭐 올 어라운드 뷰, 뭐 후방 카메라 뭐 등등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러나 뭐 조금 이제 2017년도에 비교하면 조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좀 없는 게 아쉬운 게 사각지대 경고등이 없어요. 이거 옵션입니까? 그러니까 내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각지대 경고등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하더라고. 근데 뭐 항상 운전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좀 당겨서 옆에 사이드미러 봐주면 또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네,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연천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이렇게 훌륭한 오토 캠핑장이 딱 있네요. 미래에서 왔는데 사실 이 캠핑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너무 럭셔리 차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차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을 강조하는 유 사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헤드라이트 이것도 유고, 이 밑에 이렇게 라디에이터죠. 원래는 라이더티 모양도, 이 범퍼 자체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 열 같은 걸 나가게 하는 이 시스템을 해놨는데, 워셔액을 한번 갖다가 넣어보시죠. 자, 뭐 워셔액을 한번 넣어보라고 하는데요, 뭐 본네트 열면 뭐 바로 워셔액 넣는 구멍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오씨. 원래 이쪽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진짜 모르겠네. 진짜 그냥 고장 안 나면 됩니다. 고장 안 나면 세상에. 아, 그렇게 연다고? 이렇게. 신기하네요. 원래 본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i8에 이 녀석의 백미는 사실 옆모습인 것 같아요. 딱 옆모습만 봐도 정말 일자로 날렵하게 생기면서 잘 달리게끔 딱 세팅이 됐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푹 나올 줄 알았더니 뭐 안 나오고 안쪽으로 누르면 이렇게 가볍게 열립니다. 뭐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되게 멋있고 당황스럽고. 근데 실용적이냐? 주차하고, 우리나라 빡빡하게 주차해놓잖아요. 주차를 못합니다. 못 엽니다. 못 열어. 차를 탈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대릉대릉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타고 내리는데, 특히 여성분들, 사실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스커트나 이런 거 입고는 도저히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뒷공간, 이 틈이 보이시죠? 이게 사실 공기 빠지라고 어떤 협곡을 샥 바람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트렁크도 있느냐? 근데 뭐 사실 뭐 트렁크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적습니다. 뒤에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열어봤거든요. 근데 뭐 공개하기 싫은가 봐요.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놨어. 그래서 어쨌든 뭐 굳이 뭐 제가 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 같은 거, 아무튼 뭐 빨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바람막이처럼 이렇게 아무튼 가리개를 해놨네. 자, 이렇게 해서 트렁크 공간을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생수를 뭐 한 6개? 7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행 올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그런 차는 아니지만, 아니면 뒷좌석에 넣으면 되지 뭐. 아무튼 매우 작은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달리기 위한 차지 캠핑카는 아니니까. 아이고,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걸링 도어가 익숙해. 아이 참. 예, 제가 서울 근교를 떠나서 i8 이 녀석과 함께 즐겁게 드라이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떨리고
두렵고 어쩌지 어쩌지 이랬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연천으로 와봤는데 문득 또 와보니 허브빌리지가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뭐 와봤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산책도 했고요. 즐거운 드라이빙을 해봤습니다. 서울 근교에서 100km 넘게 왔지만 여전히 연비는 주행 가는 거리 400km 찍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녀석의 연비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미래에서 온 흔적이 많이 있는 BMW i8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쫄지 마시고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2억입니다. 2억. 2억은 전세값이죠. 전세값도 좀 또 싼 전세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냥 즐기시면 제 거를 보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의 김대웅 기자였고요. 리얼시 생기는 다음 주에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BMW i8이었습니다.